light is fading fast from this old town. Gotta go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모처럼 산 정상에서 비박을 하려고 나왔습니다.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에서 잡은 게 8년? 9년 전쯤인가? 막시님하고 도봉산 정상에서 텐트도 없이 돗자리 같은 거 하나 깔고 둘이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런데 그때가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새벽에 잠깐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늘에 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. 아, 이게 비박의 맛이구나. 그 후로는 제가 캠핑을 주로 즐기다 보니까 이렇게 야외에서 잘 일이 별로 없었는데, 제가 최근에 새로운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좀 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랜만에 노숙을 하러 나왔습니다. 아, 좋다. 이 계절의 숲에는 뭔가 강한 생명력 같은 게 느껴져서 좋아요.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,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지,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요즘 제가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던 생각이, 내가 원하는 진짜 행복한 삶이 뭘까? 그동안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혹시 어떤 세상이 정한 어떤 기준들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왔던 게 아닐까? 특히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게, 어떤 때 가만 보면 내가 너무 보여지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? 뭐 유튜버라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게 내가 정한 행복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됐어요. 그리고 행복은 미래 걸 땡겨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? 지금 바로 행복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지?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순간들. 아, 이건 참 매년 한 번씩은 하게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니까,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는 그 고민의 끝에서 찾은 게 하나 있어요.
생각해보니까 산에서 이렇게 혼자 자는 거는 처음이네. 오늘 장비들은 막시님한테 빌렸어요. 이 백패킹 장비들이 꽤 비싸기 때문에 그냥 멋모르고 막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경험을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걸로 사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일단은 빌려왔습니다. 제가 최근에 해외에 나갈 일이 많았잖아요. 보스턴도 다녀오고 시드니도 갔다 오고 몽블랑도 가고 그 순간순간 너무 좋았는데 또 아쉬움도 많았어요. 아, 내가 기대했던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못 즐기고 돌아가는 느낌? 항상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항상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제 초창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제주도 한 바퀴를 돌았던 적이 있잖아요. 일주일 동안 300km를 달렸는데 그때 진짜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진짜 내가 행복했었구나. 내가 여행에서 진짜 행복해하는 순간은 자연 속을 걷고 달리고 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구나.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들 중에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던 책들이 지금 보니까 다 그 트레일에 관한 책들이었어요.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에 이르는 종단, 횡단 코스들. 아, 그래. 내가 좀 더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이런 걸 하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꿈꿨었구나.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, 그러려면 체력을 키워야 된다. 이 큰 짐들을 짊어지고 수백 킬로씩 걸을 수 있는 체력.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 마라닉 TV를 하게 된 이유도 그게 분명히 있지 않았었을까? 그래서 요즘 다시 장거리 트레일들에 관심을 갖고 계획들을 하나둘씩 세워가고 있어요. 최소 일주일 이상 걷고 달리고 하는 코스들로 계획 중이고요. 일단 첫 번째 프로젝트로 곧 한 달 안에 출발할 예정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야생에서 잠도 자보고, 왜냐면 그런 곳에 가면 거의 자연 속에서 일주일 이상 잠을 자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텐트와 음식들 다 짊어지고 이동하는 연습도 틈틈이 해둬야겠다. 또 차근차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. 아, 꿀잠이네. 노숙체제인가? 야간 등반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네. 한 시간에 한 분
정도씩 지나가시니까 그때마다 좀씩 깼고 곧 해가 뜰 거라 나가볼게요. 저는 그래도 1년에 해 뜨는 거를 365일 중에 150번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또 이렇게 산 위에서 보는 해는 또 다르지. 괜히 소원을 빌게 돼. 아, 여러분, 저의 첫 책이 곧 출간됩니다. 아, 소원 빌자. 여러분, 제목은 마라닉 페이스예요. 달리기도 인생도 한 템포 늦춰서 마라닉 하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마음과 경험을 담아서 1년 넘게 쓴 책이 드디어 6월 11일 날 나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너무 좋다.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거, 행복한 삶 하나 둘씩 이뤄가시길 빌게요.